59페이지 보시면 도시 군 갈리기 나오는데요. 59페이지는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2번 도시 군 갈리기 지휘에서 동그란 1번 도시 군 갈리계획은 거기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법정계획이다 거기다 줄 것이십시오. 그것만 딱 알아두시고 통과해도 돼요. 도시 군 갈리계획은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걸 법정계획 합니다.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뭐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 이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말은 안일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일비, 비법정계획이라 해요. 도시 군 갈릭은 비법정계다. 그러면 틀립니다. 우리 시험은 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계획인 법정계에서만 나오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 갈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이다. 비법정계획이다. 그러면 틀린다. 역시 도시 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광역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59페이지는 그것만 딱 하나 알아주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의의에서요. 1번, 도시 군 관리의 이미 용어를 정해서 다 보았지만, 반복하기로서. 자, 의,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줄거 보세요. 도시 군 갈리기란, 가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후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밑으로 내려가서 계획, 임야 할때 계획이다.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의의를 좀 다시 한번 음미해두면, 이때 도시는 6가지 행정구역 중 5가지 떠올라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든 관리계획이면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8도 내에 있는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은 특광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정해주고, 개발 동그라미.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을, 뭐, 상가를, 공장을 건축해서 개발할 건데 그것들 건축하여 사용하게 된후약 4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식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특광특특 시군의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다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할 것도 정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은 개발할 곳, 정비할 곳, 보존할 곳을 결정해주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6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 양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이런 계획을 구속적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군가로 개발하겠다, 정비하겠다, 보존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즉 우리도 구속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행하여진 처분 내용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즉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난 것, 그리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또 무효를 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계획으로서 그 계획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당하게 사익을 침해당했다, 또 위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서 우리의 사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할 때는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하여 그 결정했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험을 내했던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자 제기를 통해서 다툼을 벌인 것을 행정쟁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 아까 전 시간에요,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모두 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기관만 대인해적으로 구성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중에서 구속력이 없으면 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사익침해를 부당하게 당했다, 그러면 또 위법하게 당했다, 그럴 때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란 말 나왔다. 행정계획 중에서도 관리란 말이 숨어 있으면 그것은 구속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누가 관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관리하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우리는 심려로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그 침해한 인권 보호받기 위해서 때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 바로 구속적계로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는데요, 이때 결정에 나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 토지에 따 결정해가지고 그와 같이 구속력을 갖도록 할 수 있냐, 이 내용이 바로 밑에 나 있죠. 3번. 3번의 내용은 중요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도시 군갈 내용 해가지고요. 그건 별표. 자, 이 도시 군갈기 통해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결정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화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있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걸 용도 구역이라고 써놓으세요. 밑에다. 그래, 용도구역 지정화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입주지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지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 따라 딱 결정할 때게요. 무격줄 한 개라 이 도시 군갈리게 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 따 결정을 하게 될 때요. 결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준다, 이거 알고 보일시,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 고시하고 나서요, 우리가 열람을 제공하면, 제공해달라고 하면, 열람을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도시군가로 우리 땅에다 결정을 한다. 결정하기 앞서 미리 계획을 짜는데, 짠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반이라 합니다. 자,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고시하고, 결정할 때 어디다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땅에 따라 결정한단 말이죠. 무엇이겠다? 용도적인, 주거적이다라고 딱 결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또, 기반설인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기반설 중인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쭉 있을 건데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이 그 지역에 있건만 내 땅이 어디까지 바로 주거적으로서 결정났을까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내 땅이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데 내 땅이 어디까지 도로비로 편입됐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어지는 지형도가 있어요, 지형도.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 도로 예정률은 이렇습니다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공원 부족 여기까지 결정났습니다라고 표시해줘요. 이렇게. 이것을 지용도면 합니다. 지용도면. 이번에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도면을 짜는데 그 도면을 지용도면이라 해요. 이 지용도면을 작성해가지고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알고 볼 수, 이렇게 고시를 한 날에 이 도시 군갈기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효력을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에 구속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내 땅이지만 내 땅 마음대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도로비로 확정돼 버렸다.
도로 설치할 땅으로 확정됐다 하면 여기에 있는 땅에서는 함부로 개발 못해요. 도시공가관리계획서 결정 오시한 내용들만 이용을 하게끔 규제를 받습니다. 구속당합니다. 이렇게 주거적으로 쓸 용도지 확정되면 일단은 공업적에 들어가는 공장 마음대로 질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토지용에 따른 구속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군관계획 결정권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속적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에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치 않고 했다면 위법한 도시군가로 결정난 거죠. 그때는 이 계획의 무효화를 구해서 심의된 사익을 구제해 나갈 수 있기에 도시군가액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적 계획을 만든다 그럴 때 그걸 이반이라 합니다. 이반. 최종적으로 용용용 기사집을 땅에다 정한다 이걸 결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크게 이반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비구속적 계획이 있던 광역 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었죠. 이것들은요. 바로 이바이란 말 안 쓰고요. 이 계획을 짠다. 이걸 수립해라 해죠. 그리고 이 계획은 정책계획이니까 상급자한테 결제받는 승인을 받는다 그랬었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계획을 짠다. 이걸 이바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바로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승인이라는 절차는 없고 땅에다 결제하는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고, 열람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죠. 수립할 때는 수립권자들이 현장 조성 기초서 해라. 그 다음에 고용청회를 열어라. 주민과 관계 전부 의견 들여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있는 의회 의견 들으라. 수립한 후 하급자는 때로는 상급자한테 결제받는 승인 시점에 승인받아라. 승인하기에 앞서서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친다 이런 거 했죠. 공고 열람 시킨다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과 결정 절차로 구분돼요. 이때 교재 보시면 자 60페이지 이반할 때 그러면 누가 이반을 하느냐 이반권자 나와 있죠.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결정하느냐 결정권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거치는 절차 뭐냐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뭘 거치느냐 절차가 있겠죠. 이것들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60페이지 이반권자는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 계획을 짜는 이반권자 누구냐? 이반권자는 원칙은 시장군수다. 그래, 이 용용용 기사집을 서울특별시 안에다 이반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특별시장이. 광역시 내 있는 땅에 따를 때는 광역시장이. 이렇게.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서가 시에선 시장이 군에선 군수가 이반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60회 나했죠. 원칙 특광특특시장화 이렇게 돼요. 자기가 가만히다 이반합니다. 그래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이반을 하고자 할 때는 그쪽 정하고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입양할 줄 정하면 돼요.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 왼쪽에 마지막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대한 도시 군과의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도 체크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군과의 입안하는 계획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소화할 때는 관할 도의사가 입안할 점 지정 고시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처해 있을 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은 수산장 혹은 해양수산부장은 입안할 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 고시해서 그자가 입안을 하게끔 하죠. 자, 그래 입안권자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가 자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입안하지만 인접해 있는 그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을 하게 될 때는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와 협의해서 입안할 지를 정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을 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지역이 같은 도에 소화했다면 도의사가 입안할지를 지정해서 고시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입안권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지를 지정해서 고시하면 그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을 하는 경우가 거기 나오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계획.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한다. 그럴 때도 국장 입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광, 특특, 시장수가 조정 요구를 국장한테 받아가지고 그 기한 내에 스스로 조정에 응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직접 국장이 입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옆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나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해양수산부장관 약적으로 해수장을 하겠습니다. 해수장은 이렇게 수산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짤 때는 이자가 입안할 수 있어요. 물, 수, 수가 있잖아요. 수산야 보호구역. 용도구역 하나인 여기 용도구역 하나인 수산야 보호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 군가를 입안한다 그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구나. 마지막에 도의사가 또 단독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있죠.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입안하는 경우는 이렇게 도 내에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군. 이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시군에 따라 줄 거예요. 시군. 아까 시, 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군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의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입안권자를 들여다보니까 여기 6명, 여기 국장, 해양수산부장은 도의사 그래서 3명. 총 9명 있죠? 9명만 도시군관리 입안권자 된다.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구청장, 주민은 아닙니다. 구청장이라든가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2페이지 동그라미 가운데 1번 읽어두세요.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 도시 군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가로 5번 도시군관리계 수립기준 누가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정한다. 그 정도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리계 입안이 나와있죠. 입안자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 입안 제안은 누가 하느냐? 입안권자에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때
이반자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표표 3개. 이반자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이반을 하는 이반권자에게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때는요, 일단 왜 제안하는가라는 그 설명서 만들고요. 제안 설명서. 계획과 그리고 도면과 서류 짜서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설명서라고 그래요. 이걸 처음부터 내고요. 이 제안을 하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땅 주인들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야 돼요. 그때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사유지를 바탕으로서 면적 대비 5분의 4, 뭐 3분의 2가 나오는데 그 블럭에 국가 소유의 땅이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땅이 공유지가 있다. 그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서 5분의 4, 3분의 2 이런 동요권을 요구받습니다. 그래 이때 제안을 하게 되는 사항이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가 뭐냐? 그 내용이 박스와 같다 하겠는데요. 여기요.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좀 해주세요라는 계획의 이반 제안서 낼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종합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의 완성도 제안서 낼 수 있고, 입주제 최소구역 종합 변경, 입주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짜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고, 이 용도 지구가 있는데요. 용도 지구 중에서도 산업 유통 개발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용도지구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 유통 개발 지구.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지역에 용도 지구가 신청됐었는데 이 용도지구 안에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용도지구는 폐지해주세요라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 1번, 기반시설 설치, 계량에 따라 미칠 것이고, 기에 따라 또함이, 설치, 정비, 계량도 동그라미 세 번 치고, 그 다음에 2번, 지에 따, 3번, 산에 따, 4번, 대체에 따라 동그라미 치고, 5번, 입에 따라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이반을 제안할 때 제안사항이 5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지산 대체 입, 기지산 대체 입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반 제안,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한다. 제안할 때 뭐 하냐? 기, 지, 산, 대체, 입 다섯 개만 할 수 있다. 이제 기는 얼마의 동의서를 필요하냐? 5분의 4 이상. 지산, 대체, 입은 다 3분의 2 이상. 이 수치 암기 달달달. 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 가로 2번. 도시군관리 이반 제안을 위한 동의 확보 기준 해서 도시군관리 이반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오되,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한다. 중요하고, 기 5분의 4, 지산 대체 입 3분의 2, 다 3분의 2다. 꼭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1번. 가로 5번 1번 보시면 이 도시군관리 이반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냐? 제안부터 45일에 다만 부득이한 사안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비용 부담 문제, 그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안을 받아왔던 이반권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만약 입안하고 결정에 나가게 된다. 그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협의해가지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한다. 그럼 틀리고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